일상의 뭐 작은 일들 이거의 결정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부부가 되게. 그죠? 타로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결국 두 분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주니까 일단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부분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뭔가 의논을 해야 되는 면이라고 보는 거예요. 여기는 동의하세요? 아 이게 좀 타로를 빼고요. 네, 타로 뺍시다. 이제 타로 얘기 실컷 했어요. 타로 빼고. 네. 타로 뭔가 죽었어. 결혼 생활에서 결정을 두 분이 의논해야 되는 거를 의논을 잘 하십니까? 우선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화가 안 통해요. 그 부분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제 말에 그렇게 이렇게 수긍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솔직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. 이 사업이 안 됐으면 그렇죠.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지.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쑥뜸방에 손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. 아 지금은 정리하는 단계라서. 아니, 그래 그래 어쨌든 예, 예. 없으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버는 노력은 왜 안 하실까라는 굉장한 의문점이 생겨요. 저는 퀘스천 마크가 생겨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. 그 지금 하고 있어요. 그 하고 이제 지금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좀 제발 좀 이러지 마라. 아. 아니 쳐다. 아니 이렇게 왜?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저는 자꾸 나쁜 사람으로 자꾸.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야. 아니 지금 표정을 내가 쳐다보면은 못 쳐다보겠어. 솔직히 말하면 아니 표정이... 우리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. 아니 표정을 아니 이 자리는 이렇게 날 헐뜯고 이런 게 아니라 불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째려보면서 자꾸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. 이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패널분들이나 박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. 아니요. 아니요. 저 그렇게 안 봐요. 아닙니다.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.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 떨리고. 아니 안 쳐볼게. 안 쳐볼게. 아 진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. 안 쳐볼게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. 여기서까지 이렇게 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만 하자죠. 그만. 네. 그만. 그러니까 얘기해. 좀 얘기를 좀 질문했으니까 얘기를 할게. 이렇게 하지 마. 네. 어떤 걸 하고 계신지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일단은 사주 그쪽을 이제 너무 좋아서 저는 이쪽을 하고 싶었고요. 지금 열심히 꾸준하게 하루에 한 6시간, 7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냥 가만히 저도 이렇게 있지 않죠. 그러니까 저도 책임감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예. 남편분이 나는 돈 안 벌고 탱자탱자 놀고 싶어 그게 아니고. 네, 절대 아니죠. 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 이렇게. 아, 예, 맞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아내가 말하는 돈의 의미는 한 달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생활비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. 그래서 돈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오, 네.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. 너무 네.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네요. 네. 그러니까요.